some time with me. Linger just a little while. Butterfly star for you flitter away. 양고기 특히 등심은 약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이 좀 적고 철분 함량이 높아요. 철분? 네, 그래서 철분이 그 닭고기나 돼지고기의 두 배 정도 되고 고단백, 고칼슘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챙겨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죠. 네, 그리고 또 양고기는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 피로 회복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단백질도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뭐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일 끝나고 나면 항상 양고기가 땡기는 것 같은데요. 양고기만 땡겨요? 양고기도. 자,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먹을 게 많아요. 지금 양고기 드셨고, 그러니까 양갈비 드셨고, 양등심 드셨고, 그다음 훠궈 드실 차례예요. 중국식 샤브샤브를 말하죠. 진하게 끓여낸 육수에다가 양고기나 소고기를 살짝 담궈서 익혀 먹는 중국 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자오라는 향신료를 넣는데요. 마자오는 스촨 지방의 산초. 이 집은 조금 더 강력한 홍탕을 만들기 위해서 마자오를 쓴다고 합니다. 더 얼얼하겠네요. 네. 그 훠궈 보면 백탕은 약간 그 사골 국물 같아요. 담백하면서도 처음 드시는 분들도 왠지 한국 사람이면 다 익숙한 맛인데 네. 저는 이 홍탕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이게 딱 먹었을 때 이게 입이 얼얼해지면서 살짝 마비가 되는 상당히 중독성이 있는 맛이에요.